오늘이 제 얼굴입니다. 친구가 왔어요. 코로역에 있는 김화이펑이 왔습니다. 오늘 친구랑 같이 오타루에 한 번 더 다녀올 예정인데요.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즐겁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김화이펑에서 런치 메뉴를 시켰어요. 이렇게 세트도 가격이 괜찮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홍콩 먹고 같아. 완탕면인 것 같아. 메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 엄청 맛있는데요? 맛있다. 좋다, 좋아. 추가 메뉴들도 다 나왔습니다. 시우마이는 추가했는데요. 너무 행복하네요.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시우마이 하나 먹어볼게요. 귀엽지 않아요? 아까 왔을 때는 오르골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구 온 길에 다시 와봤어요. 와, 사람 보세요. 사람 진짜 많죠. 예쁜 보석함들이. 이거 48,800원. 와, 대박이다. 이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7,700원. 역시 자꾸 반짝이는 건 예뻐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있어요. 거울에 말이 비쳐요. 간지겠다. 좋겠다.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쁘다. 오르골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르타오 본점으로 갑니다.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먹어볼 거예요. 완전 좋아. 오, 저기도 있네, 르타오. 이 예쁜 건물이 르타오 본점이었구나. 여기
맞은편에도 있고. 루타 부자네. 여기 이제 부끄러 들어갈 것만. 입구부터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 많네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마시러 갈래요. 루타 안녕. 거리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걷다가 너무 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르타오에 왔습니다. 여기 이 거리 르타오 건가요? 왜 이렇게 르타오가 많아요? 르타오 노스텔지 몰던 르타오래요. 여기 치즈케이크 넣고 밥이랑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소스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너무 친절하다. 여러분, 지금 비가 눈으로 바뀔 것 같은 추위입니다. 여긴 이미 겨울인가봐요. 있을 때는 좀 늦은 오후에 와서 사람을 두 명 마주쳤나? 가게는 다 문을 닫고요. 근데 확실히 낮에 일찍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사람이 많아도 낮에 오니까 반짝반짝 편하고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예뻐요. 거리도 건물도 다 멋집니다. 이곳은 오타루 문화입니다. 날씨가 비록 조금 흐리긴 하지만 이 운치는 비할 데가 없네요. 같이 보실까요? 어머, 오리도 왔어. 남바에도 있잖아요? 무려 예약이 꽉 차서 타고 싶어도 타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예쁘네요. 하나 오리다! 제가 원래 오늘 저녁 7시에 기차를 예매했어요. 야경까지 다 보고 가려고요. 그때 날이 너무 춥고 비도 추적추적 왔다 갔다 해서 이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타루에서의 시간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다시 삿포로로 갈게요. 안녕. 이곳은 스즈키노입니다. 저는 현지 맛집 양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름은 아지노 히츠지가 오카 징기스카. 한국어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웨이팅은 기분이죠. 맛집이니까 기다려볼게요.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웨이팅 끝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고기 진짜 좋아요. 색깔 보이세요? 허벅지 살 램숄더 다 양고기예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첫째 왕자입니다. No problem 이러면서 막 와우 전 사장님 와우 막 이러시면서 더 늦었어요. 미치겠다. 미치겠다.